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하는 거 어때? 오늘은 맨즈 피지컬 프로 선수인 안드레 데이유가 좋아하는 탑5 어깨 운동을 소개해볼까 해. 상체만큼은 정말 깡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어깨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다음 어깨 운동 루틴은 이렇게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어. 아무튼 그가 좋아하는 5가지 운동을 자세한 동작과 함께 배워보고 동긋한 어깨뽕을 만들러 바로 가자. 가장 먼저 안드레이는 3D 덤벨 숄더 프레스를 알려준다고 해. 이 운동을 할 때 뉴트럴 그립으로 손바닥이 마주보게 잡고 프레스를 해야 하는데 팔을 쫙 펴지 않는 게 관건이래. 이렇게 해야 어깨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기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완을 할 때는 자신이 가능한 최대 가동 범위로 아래까지 쭉 내려줘야 어깨의 신장성 수축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대. 종종 사람들이 어깨 근육 성장에 정체기가 금방 찾아온다는데 그 이유는 최대로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아서 신장성 수축으로 근섬유를 더 길게 제대로 찢어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 그래서 무게를 좀 낮춰서라도 중량을 컨트롤하면서 어깨에 부담 없이 최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해줘야겠지? 아무튼 일반적인 숄더 프레스 방식과 다르게 뉴트럴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건 측면 어깨뿐만 아니라 후면까지 같이 자극을 먹일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전면 어깨의 개입이 가장 클 거고 다음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래. 안드레이는 덤벨만이 아니라 케이블이나 머신으로도 한다는데 핵심은 사레레를 꼭 해줘야 한다는 거지. 아무튼 동작 시에는 가슴을 살짝 들어주면 저절로 어깨가 눌러질 거고 이 상태로 어깨의 들림과 반동 없이 사레레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승모근의 개입도 최소화되고 어깨도 제대로 조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동작을 할 때 측면으로 덤벨을 들어주고 이완 시에는 스트레칭을 극대화하기 위해 덤벨을 뉴트럴 그립으로 바꾸면서 몸 앞으로 모아준다고 하네. 나도 그가 하는 방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확실히 덤벨을 몸 옆으로 내리는 것보다 앞으로 내리는 게 스트레칭에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텐션이 풀릴 수 있으니 주의해서 해야 하는 거고. 다음 세 번째 운동은 덤벨 업라이트 로우라고 해. 이 운동은 바벨로 하거나 테이블에서 일자바로 해도 되지만 안드레이는 덤벨로 하는 걸 선호한대. 그 이유는 덤벨이 손목의 가동성도 확보해주기 때문에 바벨을 잡고 할 때보다 더 편하게 측면으로 들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측면과 후면에 자극을 주기가 수월해서 그렇대. 방금 말한 것처럼 후면도 자극을 주기 위해 최대 이완 지점에서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준 상태에서 덤벨을 몸 앞으로 모아두고 수축 시에는 측면으로 들어주면서 팔이 어깨와 수평이 되는 정도까지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네 번째 추천 운동은 원암 케이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해. 이번에는 측면만 온전히 타겟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한쪽씩 진행함으로써 자극을 더 제대로 느끼면서 어깨를 더 꽉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대. 그나저나 한 가지 팁으로 케이블 사레레를 선행하지 말라고 하네. 케이블로 한쪽씩 진행하면 안정적인 자세로 다소 고중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어깨에 제대로 된 자극과 수축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해. 즉 중량따를 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피로를 통해 어깨에 충분한 자극을 느낀 상태에서 진행해줘야 그저 팔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어깨 측면을 제대로 조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다음 다섯 번째 운동은 로프 프런트 레이즈라고 해. 이번엔 정말 제대로 전면 어깨를 타겟하기 위한 운동이고 이번에도 가슴은 들어주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수행하래. 여기서 특별한 점은 단순히 앞으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올린 후에 로프를 벌려주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전면의 개입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네. 보는 것처럼 이완 지점에서는 손을 모아주고 수축할 때 손목을 돌리기보다는 팔을 벌리면서 로프가 벌어지게 하는 듯데. 그리고 덤벨이나 원판으로 하는 프런트 레이즈보다 케이블로 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데 그 이유는 조금 더 낮은 중량으로 모든 가동 범위에서 텐션을 유지시켜주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자극과 펌핑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어깨의 부상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알려줄 보너스 운동은 후면 어깨를 위한 리어델트 플라이라고 해. 보통은 팩덱 머신으로 해도 좋지만 종종 승모근의 개입이 생기면서 후면에 제대로 마이너머슬 커넥션을 하기가 힘들 수 있대. 그래서 케이블로 원암 리어델트 플라이를 하면 자극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네. 아무튼 이때도 가슴은 살짝 들어주고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여준 상태로 수행해야 어깨 후면에 제대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 또 그립은 뉴트럴 그립으로 잡아도 되고 오버 그립으로 잡아도 된다는데 자신에게 자극이 더 잘 느껴지는 그립으로 하면 되고 케이블의 높이는 어깨보다 살짝 아래에 두고 하는 게 좋대. 그나저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체 가동 범위로 스트레칭까지 제대로 가져가고 수축도 견갑의 움직임 없이 쭉 지어 짜줘야 하는 거지. 아무튼 오늘은 맨즈 피지크 정상급 선수인 안드레이가 알려주는 어깨 운동 탑5를 소개해봤어. 오늘 배운 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면서 어깨 프레임을 넓히기에 중요한 측면 어깨와 그리고 후면 어깨를 더 집중해서 하는 운동 루틴이기 때문에 어깨를 넓히고 싶은 형님들은 전체를 자신의 루틴으로 구성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형님들의 광활한 어깨 프레임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머슬한 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도록 해.